사례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구랑무 천대라고 옛날 노래 있어요. 그 노래에 가셔서 공부 한번 하고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손을 보시고 지금 설명 다 못하니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앵구랑무 천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또 관심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강사님들이 다 해주셨듯이 행복이란 건강, 노력, 인내, 즐거움과 기쁨, 또 감사, 감격, 감동, 섬김과 나눔과 배품, 이 모든 것들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단어들의 합성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신 분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익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아까 좀 전에 심신이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한 상태를 행복하려고 했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충분히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서 있고 또 불행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불행이라 하면 우리 인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엔조잉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잘못된 지식과 문화 속에서 비교하고 또 욕심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면 또한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작은 미래로 생겨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초월하고 시대와 종교와 인종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선비가 옛날에 가난한 기후를 보내면서 기후가 너무도 길어서 봄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참을 오랜 시간을 찾고 다녔지만
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들려 들어오는데 집 앞에서 고생하는 바지에 우미들을 들고 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여기에 봄이 있었구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강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과가 행운이라면 제 꿈과의 꿈말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글쎄요 저는 별로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로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기의 장점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찾기가 참 힘들겠지만 주위에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나 뭐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의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장점을 적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보면 하다못해 김치 하나만으로도 밥을 잘 먹는다. 가디건이 잘 어울린다. 뭐 물건을 소중히 다룬다. 뭐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되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신이 욕과 충만해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분 남에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지선 씨 아시죠? 네. 그분 구속상으로도 얼굴을 보면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 속한 사람들은 내게 햇빛과 바람만 가질 짐이 있다면 행복하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내가 이들을 봉사에 숨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애국해도 눈물이 흐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는 관심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